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7법문 제599회차 서기를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장비구의 성불 또 극락정토의 장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극락국토 연꽃에 목욕을 하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인연 따라 무엇이든 들을 수 있는데 바로 부처님의 소리 법문, 또 고요정멸한 공안이치, 또 육바라밀, 심력, 사무소의 18불공법, 그리고 걸림이 없는 신통치의 또 무생법인의 소리, 본성을 찾는 바로 깨달음의 인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순청정 이 욕적멸 진실지의 수순삼보력 무소의 불공지법이요 수순통해 보살 성문 소행지돈이라 하리지. 이러이 인연 따라 청정하여서 탐욕을 여의고 정멸하여 진실한 뜻을 알게 되며 인연 따라 삼보와 삼부소회와 18불공법을 따르게 되고 신통지혜를 통달해서 보살과 성문들의 도를 따르느니라 하리세. 신통지혜다라고 하면 눈, 귀, 코, 혀, 몸 뜻이 탐진지혜에 끌려다니지 않는 고요정멸한 바로 그런 지혜를 신통지혜다라고 하지요. 그와 같은 보살의 성문의 도를 따르게 되는데 무유, 삼도, 고난지명, 단유, 자연, 쾌락지음, 시고, 기국, 명말, 극락이라. 그리고 사막도 고통의 이름도 없으며, 자,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세상의 모든 걸 만족해서 다 보배, 칠보배로, 칠보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바로 사막도의 고통도 없어지고, 이름도 없어지고, 다만 자연이 상쾌하고 즐거운 음악이 들리나니, 여여하되는 이야기예요. 걱정근심 번뇌 탐진치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를 바로 이름해서 그 나라를 극락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극락의 나라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죠. 아난, 피불국토 제왕생자 구족여시 청정색신 제묘음성 신통공덕 소처공전 의복 음식, 중묘 화향 장엄지구 유제 육천 자연 지물이라. 아나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는 누구나 그와 같은 청정한 몸과 미묘한 음성과 신통의 공덕과 거처하는 궁전과 의복, 음식과 여러 가지의 묘한 꽃과 향들을 장엄하는 것이 마치 저 육천과 같다. 타지느니라. 육천이라는 것은 타와자재천이, 타와자재천이라는 것은 탐욕의 왕이에요. 모든 걸 자기가 다 뺏고 누리고 차지해서 갖춘 그것과 같다. 쉽게 예를 들면 원하는 것이 없어지면 만족하게 되지요. 원하는 걸 다 챙기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 없어서 만족하는 상황이나 같아진다는 뜻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약욕식시 칠보 응기 자연재전이라.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명월, 진주여시 증발, 수의, 이지, 백미음식 자연, 영만이라. 만약 음식을 먹을 때에는 칠보로 된 그릇들이 자연이 있게 되는데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찌그러진 그릇도 칠보의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만족만 하면 바로 그 얘기예요. 금은유리, 자가마노, 산호호박 등 명월주나 진주로 된 그릇들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며 100가지 맛의, 맛의 음식들이 자연스레 가득 담겨서 놓이느니라. 고추장 하나, 된장 하나만 놓고 음식을 먹어도 만족만 하면 100가지의 음식을 놓고 먹는 것보다 더 뿌듯하게 행복하게 먹을 수가 있지요. 바로 만족하는 여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수차식 실무식자 단견색 문양 이
의위식, 자연 포족, 신심유연, 무소, 미착, 사이화거, 시지, 복현이라. 그러나 풍족한 음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면 나오잖아요. 실제로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 색깔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 먹었다는 생각으로 자연히 배가 부르느니라. 만족하는 여의한 본성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몸도 마음도 부드럽고 상쾌해서 음식의 맛에 집착하지 않으며 식사를 마치면 자연히 또 음식이 사라져요. 먹으려고 하면 다 나타났다가 때가 되면 다시금 나타나니라. 아, 음식 먹어야 되겠다. 그럼 배까지가 탁 나타났다. 아, 다 먹었네 하면 싹 없어져요. 그럼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색깔이나 냄새만 맡으면 그냥 먹는 것과 같느니라 하는 마음의 자격. 즉, 인연 따라 깨달음의 도를 얻으면 삼악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극락이 된다라고 한 내용이죠. 그래서 극락에 태어나는 이는 청정한 몸과 미묘한 음성, 신통공덕, 궁전, 의복, 음식 이런 것들이 육천과 같아지는데 풍족한 음식물이 있어도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라 먹었다는 생각만으로 배가 부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두가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분들은 이러한 칠보의 나무나 연못 등 모든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전하거나 그렇게 법문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불자들은 극락에 간다고 염불을 하는 걸 보면 안타까움이 적지 않은데 모두가 마음의 세계다라고 하는 걸 잘 아시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천일기도 천일보문제 599회차 서일보이었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